지금 노래방 소리가 들립니다. 노래방이 말이 됩니까? 와, 영광을 나네가. 마, 어디 가노? 이끌라. 안 되지. 와, 이. 도. 삼천포 용궁시장 왔습니다. 용궁시장 여기 또 먹거리가 또 기가 막히거든요. 오늘은 고즈넉한 바닷가로 나왔습니다. 아, 오늘 사실 좀 멀리 가고 싶었는데 봄이지 않습니까? 전신에 막 연분홍에 녹색 푸릇푸릇한데 멀리는 못 가고 오늘 또 일했거든요. 요새 계속 바빠가지고 그래도 뭐 월급쟁이가 우짝입니까? 묵고 살라고면 열심히 해야지요.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한 차로 한 40분이 채 안 걸리는 고즈넉한 바닷가로 왔습니다. 요 바다 보이십니까? 그리고 송님, 여기는 뭐 차 타고니 하다 보니 뭐 걸어가고 막 이렇게 별 찍을 게 없습니다. 예, 그래서 먹을 거 오늘 한 그릇 사 왔습니다. 오늘 먹어서 막 조져야 됩니다. 지금 뭐 먹는 거 말고는 여기는 딱히 뭐 할 게 없습니다. 이 추운데 지금 벌써 바다에 들어갈 수는 없다 아닙니까?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. 오늘 두 분 더 계십니다. 예, 이분들이 또 보시면 말방구가 보통 예사롭지가 않습니다. 좋은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많이 웃고 많이 마시고, 예, 푹 자다가 힐링하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. 근데 아, 아까부터 지금 노래방 소리가 들립니다. 지금 들립니까? 와, 이 고즈넉한 이런 동네 마을, 요 또 마을이 또 조그맣게 있거든요. 아, 이런 데서 노래방은 좀 아니지 싶은데 캠핑 오신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올라가 보면 알겠지요. 일단은 제 그분들 빨리 만나고 싶습니다. 올라갑니다. 선생님, 노래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. 와, 저 지금 캠핑하러 오신 분들이 몇 분 종종 몇 팀 계시거든요. 와, 근데 내가 이상한 겁니까? 지금 좀 아니지 않습니까? 아, 겁이 나가지고 내가 가서 뭐라 하지는 못하겠다만은, 아, 저거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. 아니, 무슨 백패킹 하러 와가지고 노래방이 말이 됩니까? 와, 오늘 보니까 고생 꽤나 하겠습니다. 와, 큰일 났다 오늘 진짜. 와, 일단은 갑니다. 미치겠다. 오늘 보니까 진짜 고생 많이 할 것 같은데. 카메라를 저쪽으로 지금 약주를 한잔 드신 건 아니겠죠? 다 보니까 점잖으신 분인데. 와, 이 선생님들 이거 제가 뭐 욕한다면 욕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흉을 보는 거죠. 제가 잘못된 거 아니죠? 제가 이해심이 제가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. 근데 와, 오늘 어쩌지? 저기 지금 오늘 같이 말방구 트실 두 분 저쪽에 지금 팩 받고 계십니다. 아마 보시면 조금 낯이 익을 수도 있습니다. 열심히 지금 바람 부시는 우리 짐승란 형님. 그 다음에 우리 요 뽀삐 형님. 안녕하세요. 여튼 오늘 좀 친해지갖고 레벨 좀 올리도 레벨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
반 바꿀 때 됐다 이제. 너무 오래 썼다. 아 이거 어차피 짜글이랑 막쓴거 아 이제 너 밤 새도 질하지시다 보니까. 아 지금 아저씨 너무 많이 신났던데 지금. 근데 저런 분들이 또 제 영상 또 조회해서 올려줄 수도 있거든. 아 그래. 더 크게 불러야 돼, 더 크게. 아, 삐 처리 안 되죠. 화면 켰습니까? 네. 밤 모자 써야 돼. 너 먹여, 잠깐만. 아, 햄이 모르시네, 이거. 옆에 뜯는 거 있는지. 아, 이거. 원래 근데 이거는 어릴 때 요만큼은 국물을 녹아가지고 마지막에 열려면 해야 돼. 이걸. 아우, 살이 걸렸어. 일단 육회 준비했습니다. 그다음 육회는 또 산낙지 한 마리 또 들어가야 되거든요. 요놈 요거 살려온다고 욕 봤습니다 진짜. 그다음 요즘에 제가 제주도 향수병에 걸렸습니다. 그래서 못 가는 대신에 풀 소라스 예, 들고 왔습니다. 한잔 하시죠. 아, 시원한 네. 맥주부터. 아, 네. 이 커 뭔데 니? 회의부터 드려야 안 되겠나? 아 아니 회의가 없노? 야, 그게 아니고 임마 와 완직 와 영다울 나네 갑자기 야가 와네 지금 방금 당황했다 세 번 날아빈다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게 그건데 이거 녹죽기 이거 밑에 닿는 거 아니 집에 녹죽기도 있어요 회의 모자라니까 잘 사네? 모자라니까 나는 그런 거 없는데 아 뭐 다 먹으면 되지 뭐 와 네 이거 2주일 전에 나갔을 때 물티슈로 닦은 거 그대로인데 좀 시체 쓰라 좀 남자는 이거 아이가 뭐 우아여 해야 되는가 이거 아니 아니 괜찮아 난또 너무 채널 와고 우아여 가면 안 되죠 빨아 빼리 빠오 야 막상 이거 사과 왔긴 사과 왔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된다 이거 어 살았다 마 어디 가노 이 또 살았을 때 이거 또 아 이건 그랬네 이 큰일 났다 안 되지 와 마 가만히 있으라 마 안 되지 않아요? 어머 낙지 도망간다 도망간다 야 나온다 와 힘든데 탕탕이 해준다 해가지고 좀 멋있게 이렇게 나도 조살 좋아 나도 조살 좋아 야 봐 이게 싱크 안 맞잖아요 지금 일단은 이제 이거 그냥 비비터리 갖고 이제 먹겠습니다 이거는 뭐 데코 그런 게 없는 오뎅이나 오늘 대화는 엄청 재밌고 시간이 짧을 것 같은데 아마 편집해가지고 아마 올릴 영상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 19금 넘어가지고 지금 참았다 와 와 이제 노래방 2탄 예 불꽃쇼가 시작됐습니다 노래방 2탄 와 네 아이에스 이겼는데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와 저런 행동을 하면 대부분 좀 약간 미운데 저분들은 믿지가 않네 안 미워 무엇보다 저분들 세다 세다 와 야 내 진짜 오랜만에 개드시다 저런 행동하는데 믿지 않기가 쉽지 않거든 적당히 하면 미울 건데. 그니까. 적당히 안 하니까. 형 시작했어요. 아, 저분들 안 믿는 다행이다.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래. 미우면 안 돼. 그 인터넷도 조사하고 그냥 그때 네이버에 그냥 검색한 게 백패킹이란 말도 몰라가지고 저 유행할 때 시작 처음에 입문을 해놓으니까. 그래갖고 이제 블랙야크 배낭을 제일 처음 샀어요. 그럼 그 배낭을 사니까 의자 같은 걸 하나 주대요. 낚시 의자 같은 걸 하나 주대요. 오, 잘 되었다 싶어갖고 그 의자 그냥 그대로 쓰고. 야, 또 요리하는 짐승난 행님. 아, 메뉴가 뭡니까? 미역국이요. 미역국? 야. 어, 미역국 파래도 묻어 있는데. 어디요? 뭐 미역 아닙니까, 그거? 아, 아니에요. 무늬에요, 무늬. 엄마 말 안 들으면 생기는 거. 야, 두 분들 막 말방구가. 장난 아닙니다 진짜 네. 거짓말이 안 끝자라네 거짓말이 우리 되게 얌전합니다 거짓말이 안 끝 아 이 형이 거짓말 많이 하네 할 것도 없고 빠라삐리뽕 빠라삐리뽕 뽕 비트 있고 박자 가지고 놀고 아 저 다리가 너무 야하다 아 좀만 올리겠습니다 난 그런 때를 좋아하거든 막 흑인들이 딱 왓따따따따따빠빠 하고 웃으면서 빠라뚜루뚜뚜뚜 하는 거 알지?
아, 이제 선생님도 이제 텐트 들어왔습니다. 아, 오랜만에 동생분들과 예, 그냥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비록 저희 선생님들에게 제가 좋은 영상을 오늘 솔직히 많이 못 드릴 것 같습니다. 예, 대신에 저는 제 나름대로 힐링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. 약간 백패킹도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태기가 조금 오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런 터닝포인트의 시간이 필요합니다. 내일 아침에 여기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좋은 일출을 솔직히 좀 찍기는 힘듭니다. 이 아침에 좋은 해변에 전경을 담아서 그걸로 선생님들에게 오늘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간단하게 양치만 하고 자도록 하고 내일 아침에 돌아오겠습니다. 아, 선생님들 벌써 8시입니다. 예. 아, 유튜브라. 이제 뭐 아침에 우리는 여기 뭐 먹을 게 없습니다. 예. 어저께 뭐 다 털어눕혀가지고 입속으로.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천천히 뭐 정리하고 나가서 뭐 조금 뭐 해장국을 먹든 뭐 햄버거를 먹든. 아이고. 아이고. 아. 선생님들 여기가 동네 뭐 크게 막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. 그래도 뭐 가깝고 멀지 않는 곳에 또 이런 좋은 바닷가, 뭐 바닷가 뭐 해수욕장은 아닙니다. 여기가 그냥 뭐 조그만 몽돌 해변 같은 그런 곳인데 아침에 워낙 편안하게 자다 보니까 늦잠 늦었습니다. 백패킹이라는 그런 또 좋은 취미를 같이 갖고 있는 그런 공감대 때문에 또 즐거운 또 하룻밤을 또 보내면서 얘기도 나누고 좋은 정보도 나누고 또 특히나 또 많이 웃었습니다. 모처럼. 아, 여기는 뭐 이 해변이 전부 답니다. 뒤에 송림이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. 여기에 텐트 피팅하면은 또 그늘 속에서 여름에도 또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. 아침에 먹을 게 없습니다. 막 라면 하나 이제 안 남았습니다. 그래서 천천히 정리하고 퇴근박 치고는 뭐 이 정도면은 개인적으로는 오늘 아주 만족하는 날입니다. 와, 떠오지네. 술 먹고 이거 불어나고 술 냄새 엄청나네. 와. 아, 선생님들 이제 배가 고파서 더 입고 싶어도 못 입겠습니다. 물 게 한 개도 없습니다. 조용히 깔끔하게 정리하고 맛있는 국밥 한 그릇 먹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. 아, 계속 지금 마음이 조금 걸리긴 합니다. 지금 전혀 막 찍은 것도 없고 이거 편집을 해가지고 또 영상을 올려야 되나 어쩌야 되나 사실 그런 적이 몇 번 있거든요. 예, 내가 봐도 재미없어가지고 안 올린 영상이 몇 개 있습니다. 그것만 다 모아도 아마 한 세 편 나올긴데. 저만의 그냥 월급쟁이 요즘에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고 한 주 동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. 그거 힐링하러 온 셈 치고는 충분히 만족하는 하룻밤이었습니다. 즐거운 하룻밤 보내게 해준 이 동생들에게도 너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얼굴에 뭐 묻었습니다. 잘생김. 나는 못생김. 이제 철수하겠습니다.